하나님 말씀은 시온의 말을 훈련하라.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이 훈련하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 하나님 말은 천국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영에는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루고 생각에 이루고 그 다음에 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이루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는 마음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이 어때요? 우리 삶 가운데 지배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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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자, 그래서 누가 시온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자, 오늘 누가 시온의 말 할 수 있다고요? 영이 거듭난 자. 자, 오늘은 뭐라고 이걸 선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자하고 선한 자가 있단 말이야. 근데 악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시온의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말한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말이 뭐 힘 있고 같다 그래도 그 성경에서 보면 선한 말은 아닌 거야. 아멘. 자, 악한 자는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아멘. 선한 사람만 선한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선한 자, 선한 자가 누구냐가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다고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이 궁극적인 목표와 그 목적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부터 태어나기를 원한단 말이야. 아멘. 자,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18절인가? 확실히 모르겠네. 마가복음 10장 18절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선한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선하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선한 정으로 가게 하려고 선한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사람 되게 되어 목자로 오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단 말이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단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선하단 말이야. 근데 선한 게 태어나야 되는데 다 악한 사람이란 거예요. 왜? 그들이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오. 율법 오기 전에도 죄이지만 모르고 율법을 바꾸니 그대로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이잖아요. 자, 12절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죄가 있기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있었지만 없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줬는데 아멘. 야고보서 2장 10절은 우리가 율법을 쭉도록 지켜도 어때요? 한 개만 보면 온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고 했단 말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아멘.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언을 하셨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8절은 너희가 거듭나야지. 그럼 모두 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태어났단 말이야. 너희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네가 가지고 이 땅에 살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야. 다섯 가지 감격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씀했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거듭났느냐. 예수님이 어때요? 하나님에 태어나야 되면 하나님을 태우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선한 사람이 있단 말이오. 해지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났단 말이오. 육체도 마찬가지로. 아멘.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만 있고 쉬운 사람에만 있고 어렵 사람에만 있고 성전에만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단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오늘날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한 거야. 구원이란 건 여기서 옮겨갔단 말이야. 죄에서 의인으로. 아멘. 그냥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하여튼 말을 하려면 악한 사람은 악한 말밖에 못한다. 그러면 믿음의 말이 선한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이 선한 말이요? 믿음의 말이잖아. 믿음으로 말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우선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였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맞으면 너희 속에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야. 아멘. 아멘. 자,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요한일서 5장 같죠. 10절부터 13절까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임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10절에 보면. 1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생명이 1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생명을 준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13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이걸 바울을 통해서 잘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하면은 로마서 10장이죠.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을 내 마음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것이요 구원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내 말로 의인이 되고 내 말로 죄인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아멘. 예수를, 예수 이 땅에 예수는 대속제물로 왔단 말이요. 죽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대상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인간의 모든 이것을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지, 이루는 그 대상이 예수란 말이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그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그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야.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않을 수 살아있고 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베드로서 1장 23절 말씀이잖아요. 야고보는 1장 그가 그 피조물 우리 처녀 자기의 뜻을 따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말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증거한 말씀을 믿었으면 여러분 거듭난 영은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가지고 내 몸 안에 있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사람 몸은 몸, 자, 혼을 마음과 생각이죠. 생각. 그 다음에 영. 자, 뭐가 거듭났다고요? 영만 거네. 영만 선하단 말이요. 영만 선하단 말이요. 영이 어때요?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한다는 거야. 혼은 못한다는 거야. 몸도 못한다는 거야. 혼과 몸이 말하고 선한 말 하려면 어때요?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르렀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거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르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혼과 몸이 안 되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14장 1절이 아닌가? 내는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나름 하지 말라고 말했단 말이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잖아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 음부에서 영혼이 살아나가지고 몸도까지 살아가지고 우리 앞에서 모든 걸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을 믿잖아요. 다른 것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믿고 구원 받았다면 우리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형님 성령이 계시고 우리 영이 또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몸과 혼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내서 생육하고 본성하고 정보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시온의 말을 할 수 있고 누가 시온의 말을 통해서 훈련해가지고 이 땅이 어때요? 우리 말대로 되는 세상을 살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멘. 거듭나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선한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건 말이오. 아멘. 자, 악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아예 없다는 거야. 선한 사람이라도 그냥 할 수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 율법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면 그대로 돼 복을 받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내서 이루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가져가냐? 하나님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살았다는 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쳐요.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을 살피나니 그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가지고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이 있는가 살핀다는 거.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가 자꾸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한단 말이야. 아멘. 안 하고 있으면 우리 보고 성령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면 말씀대로 되는 셈인데.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뭘 가져? 하나님 말씀을 가져 한단 말이에요. 뭐 가져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 믿음의 기도 아니고 소망의 기도를 하는 거야. 믿음의 기도는 뭘 가져? 말씀을 가져 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아멘.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 게 곧 기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소망은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니까. 아멘. 소망의 기도는 훌륭해요. 그렇지만 100% 보장받지는 못해. 뭘 가져온대요? 말씀을 가져온다. 자, 말씀을 가져 어떻게 하느냐. 고백해야 돼. 자,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어딘가에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쭉 나왔어요. 근데 8절에 보면 실제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 뭘 말하느냐? 그렇죠? 뭘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어디 있다고요? 입에 있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믿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의 의를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10장 4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법으로 사는 사람과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 그럼 뭘 말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며.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입에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말씀이 입에 있으며 입에 있다. 그럼 입은 뭐라는 거죠? 입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믿으려면 먼저 말씀을 입에 쓰니까 우리 스스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한 사람은 거듭난 자라도 어때요? 선한 사람은 선한 말하기에서는 말씀을 마음에 쌓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쌓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은 입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에요. 듣고 가서 말씀을 말해야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러자면 평생 가도 어때요? 악한 말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쌓은 적이 없으니까. 아멘. 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런 말씀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요한 여호수아서 1장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만 그것을 주의하러 그 안에 다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케 되고 형통이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어디든 입에 가까이 있다. 아멘. 자, 말씀이 뭐 어디든 입에 있단 말이에요. 자,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 12장 34절 그다음에 35절 쭉 보면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 한다고요? 입에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옛날에 금식을 꼭 1년에 두 번을 했어. 일주일씩 목회하면서도. 왜냐 하면은 그때는 금식이 엄청나게 신앙이나 목회나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배만 고프고 힘만 빠지고 안 되겠는 거야. 겨울에는 막 금식은 추우니까 막 입을 엄청 뜯고 금식을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밥을 안 먹는 것은 어디에다 금식하는 거요? 몸에다 하는 거야. 근데 몸에 대한 힘이 없으니까 회개도 많이 하고 잘 먹은 것도 많이 생각나고 그런데 밥 먹고 나니까 어때요? 금방 또 성질나고 금방 또 속상하고 그런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해봤으니 몰라요?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이제 회의에 왔었어. 회의하다 보면 회의는 의견이 다르니까 이제 성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과격해가 자기장만 했다 그러니까 옆에 어느 목사님들하고 40일 금식한 사람도 성질 내네. 밥 먹으면 성질 나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이 입에다가 금식을 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식이 뭔가 하면 아까 그랬죠? 두 번 이상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말이 되잖아. 그게 금식이야. 입을 금식시키는 거야. 두 번 하면 금식을 안 시키게 되는 거야. 한 번은 나온다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사모님 흉을 좀 볼까요?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져. 우리 사모님이 이제 어디 나랑 운전하고 가면 내가 운전을 주로 많이 해요. 가뚜리 타면. 근데 내가 생각해도 참 얍삽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저는 뭐 그냥 가. 갔는데 사모님은 그걸 봐줄 수가 없어. 그 제 생각은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두 번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멀쩡하잖아. 그죠? 아, 하나님이 지켜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가 다치지 않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말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할 게. 근데 두 번을 하면 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나올 겨를이 없어. 한 번 하는 걸 보고 그거는 신앙의 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의 금식이라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될 말 금식하라는 거예요. 아예 뭐 아무도 없다. 왜 없냐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하고 말하는 거. 아유 아니야 있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어때요? 입에 있다. 이건 믿음이 없을 때 입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 것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미라께서 고백집은 어때요?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말하기 위해서 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이니까 자꾸 공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보혈과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이 입에 있어가지고 자꾸 말을 해. 내 혼자 말한다니까. 그러면 누가 듣는 거야? 내가 듣는 거야. 사단도 들어. 근데 사단은 자꾸 들으면 자기가 위축되니까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 못하게 갖가지 여러 가지 일이 생기거나 뭘 하거나 자꾸 부축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는 것보다 말씀을 믿는 말씀을 생활하는 것 때문에 다른 데는 관심을 뺏기게 받는 거야. 여러분 영은 여러분들이 일하거나 어디 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면 성령께서 보면 어때요? 뭐요? 말씀을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말로 의롭게 여기도 내 말로 산이 옮기고 내 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 어때요? 바다같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도 어때요? 심겨져 가지고 과일의 열매를 거두게 만다고 말했잖아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영적인 부채기를 보면은 아멘. 관심이 없어요. 자. 말씀을 고백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자, 혼이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듣는단 말이에요. 마음, 생각. 하나님 말씀이 살았으니까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어때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된 것을 히브리서 어때요? 8절부터인가?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어때요?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육신을 보이는 보이냐 아니면 내 영으로는 보이니까 딱 말하면 되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이건 새로운 새 언약의 말씀이야. 아멘. 자, 말씀을 들었어. 들으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 시간은 목사님만 말하고 여러분 듣는 거잖아요. 들으면 반짝하는 믿음은 올 수 있어. 근데 생활의 믿음은 안 되는 거야. 아멘. 삶의 믿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입에 말로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전파하는 말씀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8장 8절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어디 갔나? 저기 로마서 10장 8절이요. 그러면 뭘 말하냐?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입에 있으면 다 어디고 마음에 간단 말이에요. 마음에 간단 말이에요. 아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간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도 그렇잖아요. 누군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에 의심이니까 말씀이 기록이 되어서 말씀밖에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록을 하면 있는 거야. 내가 잘못 기록하면 허영 잘못 기록하면 오자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 우리는 하이트라 그러나? 그걸 지우고 위에다 다시 쓰잖아요. 아멘? 잘못 기록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말씀을 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를 지우고 다시 기록하게 해준다니까요. 말씀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남아서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어때요? 마음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주면 믿음은 어때요? 들음에서 나며. 아멘? 고백한 것을 내가 들어서 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고백한 것.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2장이죠.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면 가득해야지, 가득 차야지 나오는 거야. 조금 들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록이 됐으면 안 지워지니까 항상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이요. 16절, 17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이 거하여 빛이 그러죠. 건면하고 시와 참배 신령한 노래 마음의 감사 하나님의 찬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거, 살게 하라는 거잖아요. 살아있게 하라는 거죠. 자, 아무리 우리는 조금 전에 교독한 것은 종이에 기록한 말씀이요. 우리 눈으로 봤는데 어때요? 이거 봐가지고 사실 내가 들어가서 내게 그게 어때요? 동의하라고 고백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해야지 어때요?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말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신령한 노래와 아멘.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 좋은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거하지 않으면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자,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주 안에는 내가, 주 안에는 어때요? 그게 나란 말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내가 고백해서 누가 들으려고요? 내가 듣는 거야. 그럼 고백하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는 거야. 아멘.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들을 수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 입에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 마음에 있는 것을 묵상하잖아요. 묵상이라는 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불교에서는 명상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명상이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부처님들이 말을 한 것을 듣고 그 마음을 새기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 홈스테이가 그거 물교, 그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니까 맞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란 말이요. 영원히 어때요? 인류에게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은 아니란 말이요.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누가 고백한다고요? 내가 고백하면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안 받아들이면 난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다른 말씀으로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간증은 믿음이 안 생기네요. 동기부여는 돼요. 아멘. 자,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런 마음의 믿음, 마음의 말씀이죠. 말씀이 마음의 믿음으로 있단 말이요. 기록이 됐다, 가득하다. 그럼 뭐 한다고요? 선포하라는 거야. 말로는 뭐 고백이나 선포는 똑같지만 다 말로 하는 거야. 아멘. 성경에서는 삼보고 말하래.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삼보고 하나님 산을 옮기게 지어 기도한단 말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하라고 그랬단 말이요. 아멘? 말하라고 그랬단 말이요. 자, 아까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조금 채운대요. 풍성히 채운대요. 저쪽 권사님만 채운대요. 나의 쓸 걸 채운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런 체험을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면 삼보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거니 문제니까 그런 사라지라고 없어지라고 어때요? 말하고 나의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계속 아이고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없는 거 뭐 부족하면 그걸 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채운다? 하나님이 채운다는 거예요. 나의 쓸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잘못 쓸 것을 안 채우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음으로 합당하게 필요한 것은 채운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못하는 건 필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채운다는 거잖아. 채운다는 거잖아.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기록된 바 믿는 거로 말하였던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갖으니 또한 말하노라.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기록된 것을 내가 똑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말씀이 믿음이 되면 그 말씀에 있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의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는 거로 말하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는 세상에 진짜 믿음이 안 되는 말, 선한 말이 아닌 말을 계속하는 것은 금식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말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시간이 다 갔는데, 자, 실제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 뭐지?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지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인다. 거하신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천사가 아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죠? 너에게 잉태된다는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능력이 너에게 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했단 말이야. 누가 보면 1장 보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마리아가 낳은 분은, 낳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미리 예언을 해놨어.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또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쭉 예언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 있다는 것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영 안에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 말과 함께 하나님은 살아서 살아있는 말씀대로 그에게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시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섯 번째 훈련이죠. 아까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데
자, 12번에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12번 로마서 8장 1절부터 뭐 쭉 해가지고 8절까지 쭉 한번 보면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아멘. 야, 그 집사 저러니까 하나님이 벌 받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누가 어떻게든 나만 신경 쓰란 말이야. 아멘.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님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신앙만 되면 정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죄에 대해서는. 정죄의 생각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경 쓰고 그 사람에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어때요?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어요? 안 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얘기만 하면 다 그런 사람밖에 없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아, 그런가? 그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고 온전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믿고 있으란 말이요. 그것만 말하는 말이요. 누가 뭐래도 신경 그래요. 아이고 저 잘못되니까 자식이 잘못됐는데 그런 것도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난 믿을 것밖에 없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딱 그 자리에 머물러요.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받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뭐 했어요 뭐 붙들어 주세요 이런 찬송 잘 안 하잖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찬송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런 신앙이 다 다운된다니까요. 그러면 많은 사단에게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빚게 다 온다니까요. 난 두려움이 있다 그러세요? 없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적이 없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갔든지 믿어지면 아멘. 근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은 마귀만 역사한 동네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든 생각이든. 아멘.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해방됐으니까. 우리가 일본에도 해방됐으니까 일본에게 주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에 여행을 마음대로 가도 그 사람들 우리는 못해. 우리가 어때요? 왕이야. 고객이 왕이잖아요. 그래 장사를 돈 벌잖아. 그죠? 응.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 그래도 예수에는 생명의 성령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 마귀의 법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방시켜 놨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그 영향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말씀을 고백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 이런 정죄함의 의식을 준 사단은 떠나가라고 말하고 내 마음에 사단이 주는 의 생각은 어때요? 내 마음에서 예수님으로 사라지라고 내가 말해서 자유함과 깨끗함과 어때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누가 해줄 수가 없어. 이거는 내 입이 있고 내 마음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안 된 사람은 어때요? 계속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노릇 하는 자지 해달란 자가 아닙니다. 아멘.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율법이야. 성경이 율법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자, 율법이 있는데 3절 뭐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해놨다는 거야.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린 육신을 쫓아 하나님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하는 것을 100% 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육신의 죄를 죄 있는 몸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내 기록되어서 말하기만 하면 어때요? 율법의 요구가 나에게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이 뭐죠? 생명과 평안을 생각합니다. 7절을 봐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을 망하는 쪽으로 쫓아 행하여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하지 않으면. 아멘. 그러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생명은 풍성해집니다. 평안은 어때요? 담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쭉 하면서 이거 어때요? 육신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랬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8절, 7절, 8절을 말씀하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시온의 말씀을 훈련해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오늘 1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는데,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꾸 그냥 고백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한절 한절이 살아있는 말씀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그렇게만은 몰랐는데구나. 율법의 역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만 고백하면 됩니다. 12가지 말씀을 다 설명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만 설명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법으로 다 죄와 성을 없애버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